안녕하세요.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종민 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번 주도 뭐 역시나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경제계에서. 아, 이번 주부터 이거 기사를 넘기고 하면서 정말 참 와일드하게. 그래요. 한 주를 정말 스펙테클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또 한 주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이번 주 그래서 하실 말씀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제가 먼저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자, 테이퍼링이란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두 분? 전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테이퍼링은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박스 테이프 붙이는 게 아니고. 테이퍼링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나긴 하네요. 아플 때 붙이는 거. 근데 왜 경제에 그 테이프랑 똑같은 말인가요? 너무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이 네.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일단 오늘 주제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상 자산 매입 축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산 매입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네, 네. 그것도 무슨 말일까? 자산이란 또 무엇일까? 자산을 내 왜 뭘 샀는데 왜 뭘 축소한다는 거야? 맞아요. 왜 자산을 매입하지? 네. 이런 거. 이게 많은 교민분들이 당장 뭐 모기지 금리만 항상 체크하시지만은 그것을 움직이는 게 이런 가장 근간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를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그게 모기자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 다 금리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하나 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이시잖아요. 항상.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 그것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항상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항상. 예. 최근은 물론 뭐 신흥국 시장을 뭐 대한 우려도 좀 체크하면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미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본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기축 달러이기 때문에 항상 이 미국 연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에 계신 교민들 같은 경우는 이 항상 연준의 정책을 내 가지고 그래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지 항상 미래에 닥쳐올 때 변화를 사전에 좀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네네, 저희 한번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테이퍼링이란 게 뭔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자산 매입 축소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이 자산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부동산. 아닌가? 중앙은행이 부동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식. 그러면 주식은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럼 뭐지? 적금. 적금.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 집. 아니. 집. 뭐가 있지? 그러면 집에서 만들어지는 금융은 뭐가 있을까요? 더 어려운데요, 점점? 모기지가 있잖아. 모기지? 아, 모기지? 모기지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빌린 거잖아요. 모기지를 빌려줬잖아요. 그럼 네. 그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참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유태인들이 이 금융사들이 네. 모든 걸 다 팔면은 그걸 다 뭐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요, 금융 상품을. 네. 그래가지고 모기지 본드라는 걸 막 만들어요. 모기지를. 그러니까 모기지를 채권으로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준이 이제 대신 매입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자산이라는 건 모기지를 말하는 거고. 네, 그 자산, 그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고 또 같이 사주는 게 미국 국채. 아, 국채를. 중앙은행이 돈을 그 사들어 가져가지고 네. 돈을 찍잖아. 그래서 정말 대충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은. 아. 그런 식으로 지금 시간이 돈의 흐름이 가는 거죠. 물론 이거 채권들이 이제 투자은행들이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걸 보통 사주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예. 흐름은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계속 착착착 쌓고 예. 민간에서 만들어온 이 모기지 본드라는 거를 그것을 또 이제 중앙은행에 가서 쌓아 주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앙은행은? 네, 보통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 내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걸 대차대조표라고 하잖아요. 대차대조표. 한쪽에 자산, 한쪽에 부채 네. 그렇게 하는데 이 그동안 계속 쌓여왔단 말이에요. 예. 그 쌓여왔던 거를 이제 고만에 사들여서 더 늘리지 않 조금씩 더 늘리겠다 아니면 줄이겠다 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걸 보통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좀 시작이 됐어요. 네. 금융위기 때는 제가 미국이 없었지만은 저는 그때 한국에서 뭐 기획재정부 출입하고 그랬었지만은 참 한국도 굉장히 위기였는데
미국은 정말 대단한 위기였잖아요. 그때. 2008년 말씀하시죠. 2008년 금융위기. 제가 그때 미국 왔잖아요. 엄청난 환율.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그 라방에서 한 얘기가 이해가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따져보면은 네. 그때 미국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위기는 한번 이걸 겪어봤잖아요. 12년 전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대응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한번 있으니까. 2008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처음에 금리를 낮출 때도 이렇게 단계로 낮췄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렇죠. 바로 0. 원래 회의 일정도 없었는데 그냥 전화로 불러와가지고 바로 떨어뜨려 버리고. 아, 그게 대응을 한 거군요. 그렇게 대비를 하고. 그리고 2008년에는 이 자산 매입이라는 것도 세 번에 걸쳐 나눠져 있어요. 뭐 시간 정해놓고 이거 얼마 동안 내가 살게 했는데 그 기간이 다 됐어. 예. 그걸 또 시장에서 난리가 나요. 또 이거 이거 끝나면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뭐 위기다 뭐 돈도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해줄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그런 위기사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모기지 본드라는 거를 사서 계속해서 자산을 쌓아둬야지만 이게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때는 왜냐면 시장의 동요를 일단 막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2008년에 가장 중요했던 건 일단 네. 은행들이 더 이상 망하면 안 됐기 때문에 은행 지원에 일단 집중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걸 그래서 자산 매입? 네, 자산 매입을 그거를 영어로는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것도 양적완화라는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과거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만들어낸 개념이었어요. 양적 완화, 이렇게 한국에서도 한창 그런 말 네.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양적 완화, 자산 매입, 자산 매입 이런 게 비슷한 겁니다. 사실. 같은 얘기인데 조금씩 의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의미 상통한 얘기고요. 그래서 연준이 당시에 그때 한 세 차례 걸쳐서 한 4조 5천억 달러 열심히 사들였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는 당시에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였는데 네. 헬리콥터 벤이다. 뭐 돈을 막 뿌린다. 막 뿌린다. 사준다는 네. 건 내가 사고 돈을 푸는 거네요. 사준다는 건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돈이 나왔잖아요. 그러네. 그것도 돈이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4조 5천억 달러가 흘러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영원히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줄인다는 건 그걸 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팔아야죠. 일단 축소를 팠다는 것보다는 먼저 네. 매입을 줄이는 거 줄여가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만 사들인다. 네.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거죠. 보통. 그게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네. 근데 지금 지난주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겠다는 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신호를 줬어요. 할 수도 이게, 있다. 파월 의장은 최근에 계속 나와서 뭐 발언할 때마다 테이퍼링 뭐 시기상조다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건 연준 의장으로서 일단 자기의 본인의 의사를 밝힌 건데 네. 지난주에 나온 연방준비제도 공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의사록 회의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몇몇 그러니까 다수 이 몇몇 다수가 참 이게 좀 애매한데 어쨌든 몇몇이 건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부가 네 일부가 네. 테이퍼링에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수 있다. 아 그렇게 발언을 했고 나온 게 적시가 됐어요. 이게 처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 연준위원들이나 네. 그런 분들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공식 문서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 우리가 경제가 좀 좋아졌다는 의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좋기도 하지만 그 경제가 좋아졌고 분위기가 네. 좀 앞으로 더 호전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된다. 일단 말을 한 거죠. 그때 왜 금리 올리겠다는 그런 발언하고도 비슷한 거 같아요. 옐런이 발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발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뭐 행정부 네. 이런 이제 중앙은행 인사들 간에 어딘가 좀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뭔가 이제 경제를 다시 예전 수준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있네요. 네. 그러면은 그 긴축 발작 이 그건 뭐예요? 긴축 발작. 그래서 발작.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긴축 발작. 발작. 네. 이게 영어로는 테이퍼 텐더럼. 아까 테이퍼링이랑 네. 같은 네.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건 발작이잖아요. 네. 발작. 아까는 테이퍼링이었고 네. 그러면 요번엔 발작이란 말이에요.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발작이란 말이에요. 네? 그건 뭐죠? 테이퍼링을 해야 될 수 있다. 자산 매입 추수를 할 수 있다고 신호 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했다가 네, 연준 뭐 위원들이 말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파월 의장이 말하는 거는 사실
위상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는 건 진짜 공식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게 왜 그러냐? 2013년에 한번 이걸 한번 당해봤거든요. 호되게 당했거든요. 네, 그래요? 당시 또 이 헬리콥터 팬 선생님이 버냉키가 이걸 한번 또 얘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 이 자산맥 출소 할 수 할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단어로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 순간부터 그냥 그 말이 나온 순간부터 뭐 국채금리 치솟고 주식 떨어지고 뭐 달러 가치 올라가고 저기 신흥국 통화들 그렇게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쉽게 말을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해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그 다음에 좀 넘어갔어요. 그래요? 네. 그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작이에요. 이렇게 한번 요동친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자산매 축소나 양적 완화 축소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 만약 어떻게 보면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덜 예측할 수도 있는 게 사실 금리가 오르면 뭐 모기지 금리 정도 오르고 그 정도 외에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한국에 돈을 보내야 할 때 환율 달러가 올라가서 한국에 돈을 많이 보낼 수 있어. 그쵸. 이런 상황에 벌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달러가 오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금리와 항상 돈의 가치는 똑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한국에 돈을 보내시는 분들은 좋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반대로 한국에서 돈을 갖고 와야 될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죠. 힘들어요. 정말 공중에서 한 100만 원이 사라져요. 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하는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항상 발작이라는 게 흔들어지면은 며칠 전에도 뭐 우리 코이 또 한번 흔들려가지고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씨가 고생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좀 비교적 완만하게 움직여서 항상 경제 주체선 좋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직 분위기가 근데 금리 얘기 나오고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조만간 뭔 일이 있긴 있을려나 보네요. 네, 이게 불안하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계속 없었을 것이고 사실 금리도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도 있었을 수 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전에도 한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가 또 조금 내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영원히 제로 금리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금리고. 보세요? 일단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여름 내에 한번 더 말은 제대로 공식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발표하는 장소가 잭슨 홀이라는 스키장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지난번에 잭슨 홀이라는 데서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중앙은행장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해요. 보통 이게 이 캔자스 연준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아주 중요한 행사로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준장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자기 주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통 향후 금리 정한 금리 방향,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보통 얘기해 왔어요. 근데 작년에 이게 화상으로 했고 별로 어차피 코로나 상황에 대한 큰 의미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모임에 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또 올해 안에 언급을 언지를 주면서 뭐 내년 1월 정도에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8월에 신호를 주고 내년 1월 그럼 한 4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리고 남았잖아요. 그러면 9월 정도에 이제 FOMC 회의하면서 이게 논의를 시작하고 그 몇 번 남은 회의 중 기간 중에 이번에 결정했다 하면 발표하면은 그 다음 다음 달부터 보통 축소를 하니까 보통 그러면서 내년 정도에 일단 축소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의견은 뭐 최근에 뭐 물가라든지 그런 뭐 고용 그런 부분에서 뭐 지표 관계없이 아마 연초부터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더 지연되지 않을까, 더 땡겨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땡기지는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내년 2월 정도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보통 항상 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미리 8월 이후부터 좀 더 금리도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시장도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저기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게 무조건 테이퍼 발작이 일어날 수 발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3월에도 연준이 은행들한테 뭐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걸 좀 완화했던 거를 없앴거든요. 그게 그래서 미국 은행들이 뭐 자기 자본 비율을 좀
편하게 가져가면서 예.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걸 또 하면 또 뭐 채권이 오른다 뭐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도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다음에 또 채권이 내렸어요. 또 생각밖에. 지금 시장 상황이 의외로 뭐 많은 이들이 예상한 것 워낙 변동성이 많게 가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확신하기 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부 뭐 많은 전문가들도 바이든 정부의 대책 때문에 네. 뭐 경제가 뭐 심각한 나중에 위기 처할 수 있다 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다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또 그렇지도 있었죠. 않은 분들도 의견도 또 꽤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변수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사실 지금 저희가 뭐 질의해보거나 하면은 우리 답변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지? 그렇다고 또 경제 이런 연준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뭔가 이제 정상화를 시작은 해야 되겠고 네. 조심스럽게 지금 간을 보고 있군요. 간을 계속 봐야죠. 간을 보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간을 보는 중에 각종 지표들 점점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 최근에 나왔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그게 4.2% 나와가지고 또 한번 또 들썩들썩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예. 근데 그 앞에 나왔던 고용 지표는 100만 명 고용 뭐 신규 고용 예상했다가 뭐 27만 명 나와가지고 또 화들짝 놀랐는데 네, 네. 이게 사실 고용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좀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뭐 주변도 보면 하이어링만 있고요.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시간당 그것도 올리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뭐 관계가 없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지금 9월은 돼야 될 것 같아요. 학교를 가야. 9월 가야 네, 될 것 같아요. 학교를 가야 뭐 나가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한국은 보육시설이 많지만은 미국은 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밖에 나가면은 아이들 밥을 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아니 그것도 있고 애들만 두고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네, 여기는 그냥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렇죠. 오히려 보면은 엄마가 케어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미국이더라고요. 맞아요. 라이드 해야 되고. 라이더 정말 대단한. 한이 미국 엄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이런 걸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나와요. 이번 주에 특히 저기 나오는 게 개인 또 지출에 대한 PC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또 물가를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 가지고 근데 물가는 그렇게까지 안 올랐죠 지금 생각보다 오른다고 물가가 보면. 많이 올라긴 했죠 올랐어요 확실히 오르기는 올랐죠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올랐는데 이게 우리가 느끼는 지표로 봤을 때 네. 팬데믹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물가와 생각했을 때 그걸 고민해봐야죠 또 한번 또 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하고 비교를 한다 네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네 과거에 우리가 썼던 거예요 저는 그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오른 게 아니죠 저는 그걸 모르니까 잘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러시죠. 직전에 와가지고 그때는 또 차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생긴 터진 후에 차 사가지고 이제 아니 근데 가스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가스비는 저는 2달러 전부터 봤기 때문에 지금 보기 엄청 그거는 왜냐면 팬데믹 때 막 1불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팬데믹 이전에는 2불 때였어요 2불이고 네. 뭐 3불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비싸게 막 오를 때는 3불 넘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그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를 하자면 크게 오르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상에서 봤을 땐 또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 네. 개인 소비 지출 네. PCE 이게 이제 그걸 물가에 네, 대한 물가를 또 지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이게 네. 연준에서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이것이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흐름이 달지 또 한번 또 지켜봐야 할 필요가 그런 있고요. 것도 있구나. 이번 주에 또 나오는 게 또 GDP가 지난번에 1분기 성장률 이게 6.4% 나왔었는데 이번에 수정치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보통 세 번 발표를 하는데 아, 진짜요? 이번에 두 번째 거기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상향 조정되면은 뭐 6조 한 5, 6조 올라가 버리면 또 이게 또 시끄러울 수 있죠. 너무 경제 상황이 좋아지니 또 아까 말했던 테이프링을 당겨야 된다든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럼 일어날 수 있고 지수에 주식도 한번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메모리데이 끝나고 이제 5월이 지났으니까 고용 지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그렇죠. 아 그 다음 주에요. 메모리를 다음 주에. 그렇겠죠. 근데 네. 이것이 또 만약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또 뭐 많이 오르지 않다. 많이 오르지 않고 뭐 그냥 정체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또 한 번 또 이게 또 한 번 또 다른 데 아직도 멀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뭐 크게 달라졌겠어요? 고생. 네, 그럼 고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연준 내에서도
5월 고용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 뭐 4월이나 비슷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만 인플레는 좀 오르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다만 또 이게 인플레가 무조건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계속 이어질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네.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위험자산 심리가 많이, 투자 심리가 많이 꺾여가지고 원자재들이 또 이게 또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오. 유가도 지금 특히 유가가 최근에 뭐 한번 좀 흔들렸는데 또 내려가요. 이게 이란 핵 합의. 아. 이게 터지 이게 합의가 되는 순간 그렇구나. 유가는 또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국무장관 가신다죠. 네. 이게 그러니 뭐 이란에서 이란이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이란 제재가 해제되는 순간 이 유가는 그냥 밑바닥 도태는 거거든요. 아. 항상 제가 과거에 저기 외교 때 뭐 출입할 때도 느껴봤는데 네. 미국은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를 가지고 외교 정책의 흐름을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과거에 한국하고도 이란 제재 할 때도 네.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도 네. 무조건 우리는 해야 된다, 제재를 해야 된다 하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유가가 오를 거다라는 또 전망이 많았는데 결국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가 코로나 이전에 크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2달러 때. 네, 네. 그전에는 3달러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한 2010년 초반에 3달러 네. 넘어가고 하면서 3.7달러 가고 미국은 또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가 유가가 따라가지고 굉장히 흔들린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유가가 뭐 4달러 가면 정말 정권 바뀐다. 그런 게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로 구리나 뭐 철, 목재. 목재도 요번에 좀 너무 값이 올라가지고 집을 더 못 짓겠다. 그렇다고 했죠. 그러니까 또 목재값이 더 내린 거야 또. 아 진짜요? 목재값이 한 2, 3주 사이에 꼭지집이 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목재값도 하루에 한 아래 위로 한 10% 집값도 그럼 내려가겠네요 이제. 하는데. 집값은 근데 좀 아직도 계속 인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워낙 갑자기 이 원자재가 갑자기 올라버리면은 계속 수요를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또 네. 수요가 한계 다다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죠. 특히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점에서 내려서 좀 조금 내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때 구리 가격이 되게 기준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구리가 그렇죠? 가장 항상 산업의 기준이기 때문에 구리값. 왜냐하면 철광석은 철은 이것이 정확한 시세가 잘 애매해요. 좀 구리는 딱 정제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철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돌덩어리 갖다가 이제 파쇄하고 해서 뭐 만들기 때문에 이 원자재로서 이거 이 가격을 보여주는 게 좀 기준이 약하거든요. 근데 구리가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닥터코퍼라고 부르는데 맞아, 전반적인 이 원자재 값이 하락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달러가 오르면은 네. 걔들은 또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달러의 방향이 전 세계 모든 금융 상품 그리고 원자재. 원자재 보통 상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그럼 달러가 조금 오른 상태예요? 달러가 3월 달에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네.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내려왔는데 국채금리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근데 앞으로도 테이퍼 텐더링이 아니 테이퍼가 시작이 되고 금리가 오른다는 게 시작이 되면은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달러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한 1200원대죠? 지금 1200까지는 안 갔죠. 1100원대예요? 1100원대예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1120원이에요. 1112원이잖아요. 진짜 많이 떨어졌다. 요즘 환율이 환율이 크게 많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국채고 환이고 하루 장중에 움직임이 많이 커요. 많이 하는군요. 특히 국채 같은 채권 같은 경우 정말 잘 안 움직이는 그러면, 지표들인데 하루에 쭉 올랐다 네. 내려갔다 지금. 그럼 그 테이퍼링이라는 거 만약에 시작을 하려면 이제 환율 좀 오르겠어요 그때는? 그때 되면 환율이 오르죠.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좀 빠진다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한국도 같이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고 그럴 수도 있네요. 뭐 그때까지 미국 올리면은 같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에 돈 보내실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나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